방법은요, 일단 오버로드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은 애초에 계산 다 해두고 나오죠, 사실. 아, 아직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전 그런 타이밍은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냥 우클릭해갖고 SCB가 마음대로 경로를 선택해가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거는. 만약에. 네, 그 최현호 선수 상대로. 그렇죠, 봤어요. 예, 네, 이면 선수는 크림을 보고 빠지는 거거든요. 센터배런 나오겠네요. 안 날 이유가 없죠. 자, SCB 하나 또 냈으면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최현암 선수가 임유한 선수의 어떤 특징을 알았다면 스프리프를 먼저 가야 돼. 만약에 베럭스를 안마당 해처리를 먼저 간다면 이거 분명히 당하거든요. 네. 자, 임유한 아직까지 건물 건설은 없고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CB. 또 하나 오버로드 정찰을 위로 보냈기 때문에 드론 정찰을 아래로 갈게 떠나거든요. 그러면 드론으로 임유한 선수의 본진을 확인했을 때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네. 아, 두 번째 SCB까지 꼭 오거든요. 네, 아. 이 두 번째 SCB도 BDS예요. 네, 벽으로 딱 붙어갖고 가는 거 보세요. 네. 네. 자, 드론이 본질적 또 드론 뽑고 있었고요. 네, 왜 그러냐면 또 임현 선수는 안마당인가? 투베럭입니다. 투베럭. 안마당 바로 앞에 합병 앞에 지금 베럭스 두 개 지어지고 있어요. 네, 러시아 아무리 최가람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고 그리고 빠른 스퍼닝 풀 플레이를 좋아하고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러시아 맵에서는 12드론의 안마당을 보통 못하는 거죠. 베럭스 두 개 만들어주겠는데 스퍼닝 풀도 없어요. 드론 정찰 가지 않습니까? 엉뚱한 드론을 해도 그나마 이미 본질 확인했을 땐 그렇죠. 게임 셋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제 타이밍을 이면이 애초에 다 생각도 나온 겁니다. 네, 최근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본인은 만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이렇게 임현 선수가 뭐 어제 최현수 선수 상대로도 시즈러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야, 이 선수는 하여튼 뭐 벙커링이면 벙커링, 초반에 어떤 기습적인 변칙적이하게 기량을 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기량은 이기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SCB 하나 눌러놓고 본진의 4SCB 중에서 하나를 지금 이렇게 보내갖고 전진발을 한다는 거는 거의 4드론이에요. 네. 야, 그러니까 테란이 4드론 같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면 한단 말이죠. 아하, 이제 두골이 그림을 만들어서 해체를도 누리죠. 그런데 이면은 벌써 마린 3개에 가면 SCB도 2개예요. 네, 이제 머리 5개 되는 거고요. 네. 이거 막으려면 굳이 뭐 아니 지금 뭐 상관도 없어요. 지금은 본진에라도 좀 큰을 지어야 됩니다. 최근 선수는 어이가 없을 거예요. 말이 돼? 내 이거 김치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옆병들을 근데 중요한 왔어요. 거는 최근 선수는 아직 임유한 선수의 본진 구경도 못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정도 숫자에 지금 가블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머리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 선수는 지금 아파서 모아야지 오히려. 임유한 선수가 또 마린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머리 숫자가 너무 많이 모였어요. 네. 어, 그리고 더 많아요, 말이. 아, 예, 일단, 예, 지금 단 2기나가 물론 뭐, 예, 그거 살렸다고 하니 뭐. 지금 일단 석권 짓고, 예, 본진에서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아, 콜론이 아직 콜론이고요. 네, 이거는. 아하. 거의 뭐, 김현 선수의 스킨 컨트롤 능력을 감안을 할 때, 거의 뭐 한 90%. 네. 끝난 경기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머리가 짓고 있는 해체된 건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임유한 선수의 전략이 좋지만 최다란 선수가 임유한 선수라면은